자, 코너 속의 코너 아이스 아세이가 준비한 아이세이 1분 땡. 아, 그거 좀 더듬치 좀 봐. 이미 10초예요 이걸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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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재고 계시죠? 재고 있어 재고 있어. 아니야. 장군아, 지금 재시면 안 돼. 재시면 안 돼요. 자, 코너 속의 코너 20초예요. 아세이가 준비한 아이세이 1분 땡 금주의 슈퍼스타. 오늘 데이미안 프리스트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30초요? 1982년생 41살이고요. 이 데이미안 프리스트에게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31살 때까지 좀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오? 집이 없을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WWE 데뷔해서도 정말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너 팩트체크 한 거야? 네, 백스테이지에서 경호원으로는 얼굴을 좀 비추기도 했었고 35살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NXT에 데뷔를 했었거든요.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US 챔피언 등 좀 미드카드 챔피언의 활동을 하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 메인 챔피언십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데이미안 프리스트에 관련된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라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찬호 선배가 가장 좋아하는 라나. 라나와 약간 썸을 타는 게 아닌가 하는 루머가 있습니다. 뭐 SNS라든지 여러 커뮤니티에서 좀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데이미안 프리스트와 라나 이 관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 오늘 아이세이가 준비했습니다. 데미안 프리스트 관련된 루머, 뭐 챔피언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슈는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나는 의외다, 그렇지? 네. 아니,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리고 우리 그거 아세요? 라나 영상 내려간 거 유튜브에서? 그래요? 노란색으로 딱지 붙은 다음에. 아이고. 지금 유튜브 아마 안 나올걸요? 네. 이게 왜 선배님만 알고 계시는 줄 알아? 우린 모르고. 다시 보기로 라나 보셨고. 아, 좋았었는데 그 유튜브 왜 걸린 거야? 별로 심했어? 이거 심한 거였습니까? 심하지 않아. 유튜브 생각보다 좀 보수적이네. 그럼 뭐 더한 것도 있는데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루세프랑 지금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약간 벌써 이렇게 썸을 타는 게 말이 되나? 뭐, 왜 이렇게 생각이. 유교적이야? 저 유교 보입니다. 너 근데 왜 그 바텀라인 애프터원 민지 은채한테 잘라주세요. 선이란 게 없다. 선이란 게 없어. 한 가지 썰 말씀드리면 그 민지가 왔어요. 그래서 민지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석준이가 나도 같이 갈까? 석준이가 아 선배님 저 둘이 먹겠습니다 제가 언제? 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네 저를 그래서 저 혼자 먹었어요 그때 밥. 아 석준이 눈빛 있어요. 여러분 그 되게 음흉한 눈빛. 맞아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그 쉐이나 베이슬러 상상할 때 그렇지. 그 눈빛. 카톡에서 저 그 눈빛 보고 진짜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야 얘는 진짜 잡아먹는 애구나. 네. 잡아먹. 선역을 빛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그 석준이 눈빛 꼭 넣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내가 막 몸을 가리게 되더라니까 잡아먹을 것 같아서. 선배님께서 라나 보시는 그런 눈빛인가요? 아 달라. 선배님 달라. 보시는 거랑 너의 눈빛은 달라. 티 없이 해맑았고 석준이는 야 포스 있습니다. 근데 데미안 프리스트가 더 앞으로도 있을까요? 잠재력이 좀 월드 타이틀을 오래 지키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까요? 왜 분위기가 어두워져.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이? 그럼 네. LA 나이트는 그냥 끝났네. LA 나이트도 저는 또 비슷하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나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저는 LA 나이트랑 데미안이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선배님 또래 선수들인데 나이가 그래서 네. 랜디 오턴 그때 제가 맞아요. 얘기를 했죠. 저는 LA 나이트가 잠재력이 더 높다고 봐요. 데미안 프리스트는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지먼트 데이를 통해서도 봤지만 데미안 프리스트의 지금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잘 세고 그리고 막 이렇게 으악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강인함을 어필하는 존재예요. 그건 NXT 노스 아메리칸 때도 그랬어요. 물론 막 여자들 좋아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저지먼트 데이라는 스테이블 안에서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만약에 데미안이 혼자 이렇게 나와서 막 그렇구나. 세다 하고 이러면은 저는 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네요. 데미안 프리스트 뭐 그래요. 저는 한 3-4년은 충분히 메인 이벤터로서 잘 풀리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경기는 일단 실수 없이 너무 잘 소화해요. 아, 그럼요. 예. 경기는 실수 없이 잘 소화하는데 제가 하나 불안한 건 가끔 더 보여주고 싶은 과함이 약간 몰입을 깰 정도로 과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희화화 되지만 아니면 좀 이상해져 버리지만 아니면 데미안 프리스트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생각보다 오래. 저지먼트 데이 나와서 맨날 데미안이 얘기하잖아요. 모두 저지먼트 데이 앞에 일어나라. 오라이스 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것부터 저는 이미 희화화될 여지가 있다고 나올 봐요. 나올 때 잘 보시면 데미안 프리스트가 뭔가 되게 멋있게 나오고 싶어해. 그래서
나올 때도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없어 보여. 그러니까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좀 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고 예전에 눈 희번덕거리면서 아 맞아. 아 있잖아. 그게 저는 제일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멋있어 보여야 돼. 차가운 표정 짓고 예. 그치 예. 냉혹한 그런 챔피언으로서의 느낌 보여야지. 막 더 밥셉 같은 표정 지으면서 막 무서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최근 러에서 드루 맥킨타이어였나? 그 얘기도 했잖아. 데미안 프리스트한테 짝퉁 언더테이커라고. 그런 식으로 딱 그거예요. 그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무 과하고 선배님 말씀처럼. 네. 그것만 안 하면 경기는 잘 풀어갈 수 있는 선수니까 경기를 보고 사람들이 무시하진 않고 고차도 보면 거의 없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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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그래서 솔직히 그 키에 비해서 훨씬 더 유연하고 경기력이 좋잖아요. 잘해. 네. 그럼. 아, 나이가 걸리긴 하지만 잘하고 나는 데미안 프리스트 그 챔피언십 좋은데 그 챔피언십 반전에 머니더뱅크 가방 캐싱인의 최대 수혜자는 드루 맥킨타이어라고 생각해. 오. 너무 CM펑크하고 그림이 아. 너무 잘 만들어져.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나올 때 아주 몰입할 수 있는 이번에 드루 맥킨타이어 세스롤리스 더럽게 몰입 안 됐잖아. 두루가 맨날 봐서 징징대고 그러니까 징징대는 느낌으로밖에 안 됐잖아. 네. 근데 CM펑크하고는 이제 진짜 사생결단을 낼 수 있는 딱 그 장면이 아, CM펑크도 그 중계석에서 너무 잘 받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드루 맥킨타이어 그 뺏기고 나서 진짜 부들부들 떠는 모습도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분 땡 뉴스 뭐 토픽 두 개 정도 그리고 금주의 아세인지 저세인지 하여튼 그 슈퍼스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다 했는데 다가오는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들이 해외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세 개의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 연속으로 해외인데요. 일단 백래시 프랑스, 네. 프랑스 파리에서 백래시가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사우디로 또 가가지고 킹 앤 퀸 뭐였죠 그거? 있어. 아, 그거 있고 넘어가. 그리고 그거 이제 다음이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클래시 애터 캐슬. 와 진짜 해외 다 세 개 연속 이어지네요. 그 세 개 모두 정승우 아나운서가 합니다. 미리 발표합니다. 정승우 아나운서가 해외에서 펼쳐지는 아니 클래시 애터 캐슬 몇 시겠 몇 시일까? 한 세네 시 되시나요? 정승우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정승우. 선배 공지사항이 있으셨군요.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 호호브라더스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네. 트리플 H. 아니 조경호 의원 놀리는 건 재밌긴 한데 자꾸 새벽에 주무세요. 중계하다가 말을 더 듣고 폭탄 발언인데 조경호 의원님 중계하다 자. 그래서 제가 중계 중에서 매번 물 좀 드세요라고 한 세 번 얘기를 해요. 아 진짜? 네. 아 이 영상 보면 해명 좀 해주세요. 중계하다가 어떻게 잘 잘 수 있습니까? 댓글 남겨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특히 여성 경기할 때. 재미없다고 막 갑자기 막. 아 여성 경기할 때 재미없다고 조경호 의원이? 애프터번 여신. 김민지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와우. 네, 1분 자기소개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른 새싹의 정글. 뭐라고? 푸른 정글. 푸른 새싹의 정글이요?